자, 저기, 요즘에 상품권, 고액 상품권, 저는 50만 원, 100만 원짜리 예, 상품권 보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은 이걸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올해 상품권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한 1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상품권만 10조 원. 예, 상품권이 와, 그런데 엄청나네. 작년에 상품권이 50만 원짜리 이상 발행된 상품권이 네. 무려 1조 8천억이에요. 365만 장. 1조 8천억. 365만 장. 올해는 이거보다 거의 한두 배가 될 것이랍니다. 그럼 3조 원 가까이, 최하 한 3조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전체 한 10조 원의 상품권 중에 3조 원이 50만 원권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언론사 부장으로 계시면서 50만 원짜리 상품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못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못 저는 봤다. 10만 지금까지, 원짜리는 예, 봤으니까.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품권 받아본 적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제일 큰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아봤어요. 네. 10만 원짜리를 한 석장 넣어준 것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엔 뇌물이에요, 이건. 뇌물이다. 예, 뇌물입니다. 뇌물용이다, 이거죠. 분명히 뇌물이죠. 아마 50만 원짜리 상품권은 내가 아무리 선으로 해석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뇌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조 원이 발행됐다면 네. 1조 5천억 이상은 뇌물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눈 감아야 줘야 됩니까? 내가 참 답답한 것은 이 1999년일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한다 이래서 네. 이 상품권을 제한하는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네. 이건 사실 규제 완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상품권은.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예? 외국에서는 아주 엄격히 다룹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걸. 아, 근데 일종의 우리는 자금 세탁 방법. 이걸 무한정 풀어놨거든요. 네. 이러니까 자금 세탁용으로도 쓰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금 세탁용 아니에요. 50만 원짜리 상품권은. 난 이거 분명한 뇌물이라고 봐요. 분명히 이건 뇌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자금을 세탁하는 길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품권으로 자금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다 오늘 이 보니까, 방송에서 네. 그런 그런 자금 세탁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범죄 방법이 있다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네. 아주 많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굳이 이렇게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뇌물입니다. 그러면 결론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검은 돈들이 시간이 이만큼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검은 돈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깨끗하게 하고 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러지만 검은 돈들이 어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게 의회에서 이 상품권을 자금 세탁을 네. 못하도록 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딱 묶어버리면 네. 이게 쉽게 작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최소한 검은 돈이 흐르는 길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